네,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자, 좁은 공간에서 뭔가 작업을 간단하게 하려고. 자, EOS OD 5D 마크 1입니다. 5D 클래식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려면 5D 클래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. 자, 지금 할 것은 이게 격자 스크린이죠. 이게 한 줄, 두 줄, 한 줄, 두 줄 이렇게 해서 9등분 이래가지고 세 칸 이렇게 해가지고 3대 2 비율로 황금 비율을 두려면 사람 머리를 조금 3대 2, 그러니까 여기 두 칸 위에 여기 머리 두면 되고,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나누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격자 줄이 있는 이런 스크린을 옛날에는 썼었어요. 근데 제가 요즘 DSLR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뭐 미러리스는 뭐 이런 스크린 같은 건 필요 없죠. 아예 디지털로 격자가 표시가 되니까. 근데 미러리스 가 아닌 DSLR에서는 이 뭡니까, 미러박스 안으로 보이는 실제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에는 이렇게 광학식으로 중간에 이런 약간 스크린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격자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어요. 디지털 스크린이 아직은 안 나왔을 시절에는 이렇게 됐었죠. 요즘 뭐 OD 마크4 마크4나 지금 7두막 제가 썼는데 7두막에는 처음으로 디지털 스크린이 이제 격자든 X자든 어떻게든지 디지털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. 아무튼 이제 자, 이게 이름이 하여튼 뭐 정확히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EGE인가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아무튼 자, 이제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스크린하고 이제 스틱 같은 거 이런 게 들어 있어요. 집게 같은 거. 자, 이거를 바꾸는 거를 간단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열어보면 이게 전용 도구가 아니고 손으로는 절대 만지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이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게 돼 있고, 이렇게 집게로 누르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옮기면 되죠. 여기 보면 격자가 여기 보이죠? 여기 격자, 이게 스크린에 표시되는 겁니다. 아무튼 이게 교환할 거 아니고 놔두자. 이게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. 이게 조금이라 먼지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좀 골치 아파져서. 자, 일단 간단하게. 자, 일단 이렇게 놓고. 자, 이제 SLR. 예, 5D 이제 구형이죠. 여기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클립 보이죠? 이거를 위로 살짝 앞쪽으로 당겨줘요. 이렇게. 위로 탁 당기면 이제 스크린 밑으로 툭 떨어진 건 원래 떨어집니다. 툭. 이제 이 클립을 열면 빠지고 여기 밑을 잡아서 쑥 들면 되죠. 자, 이게 옛날 스크린인데 지금 보기에는 되게 깔끔한 것 같은데 이게 흠집 같은 게 먼지 같은 게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더러워요. 여기 보면 기스 같은 거 보이죠? 이런 거 표시가 너무 잘 돼서 이게 엄청 예민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에 두고 썼던 거는 여기에 내려두고, 자, 여기에 새 것을 꽂아서, 아, 이렇게 들고 다시 이 위치에다가 제 위치에다가 넣어줍니다. 스크린 조심히. 네, 넣었죠.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. 이상한데. 네, 이제 잡혔네요. 자, 이렇게 제자리 놓고 여기 위에 딸깍, 네, 딸깍 소리가 났거든요.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. 이제 위쪽에 이렇게 스크린이 이제 이 창에 고정이 된 거예요. 아무튼 OD에다가 스크린을 넣었습니다. 이게 스크린 이게 화면으로 보이려나? 격자가 보이려면 좀 무리가 있나요? 잘 보이진 않군요. 예.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하는 걸 하나 찍어봤습니다. 오디 너무 오래된 물건이고 좋은 카메라예요. 아주 좋은 카메라예요. 정말 색감 하나는 디직2 때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. 자, 400D, 20D, 30D까지 그리고 1D 마크2, 1D 마크2N 그리고 1D S 마크2까지 디직2가 들어간 예, 제품이 정말 최고로 좋았어요. 정말 좋았어요. 일단 이거는 옛날 거는 이렇게 보관을 따로 하고, 일단 이 격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을 때 화면 구도 잡기가 정말 편하다. 그래서 거의 뭐 필수적으로
얼추 썼었는데 굳이 없어도 쓸 뭐 없어도 뭐 사진 찍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구도 잡을 때 격자가 있으면 특히나 인물 찍을 때는 사람을 어디에 둘지 생각하기가 참 편하죠. 어떤 식이냐면 그렇죠. 뭐 3대 2, 세로 3대 1, 가로 3대 1 이런 비율로 사람 머리를 어디에 둘지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이 가로 이제 가로 세로 격자 이 줄 위에다가 피사체를 놓고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예 그리고 구도가 따로 크롭할 필요 없이 꽤나 괜찮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이제 예 BGE인가요 이게 하여튼 그 5D용 격자 스크린 이거 작업 해봤습니다. 조나르 되시고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었습니다.